시작을 될까요? 바로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세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소병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소병훈 의원님께서는 국회 내에서 기본소득을 연구하고 계시고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제도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대표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말 그대로 기본소득 제도를 우리 사회에 도입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하자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먼저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이사장이신 강남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정인대 중소상공인단체 중앙회장님 강남훈 교수님께서 제안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소병훈 위원님이 연용 말씀 먼저 하시죠. 그 말씀에 앞서 소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순서에 없는 것 같은데요. 기본소득 관련 법안을 저희들이 현재 그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국민들과 함께 가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국회 나름대로 법안 이제 상정하고 법안 토론하고 이런 과정을 성실하게 하겠지만 밖에서 지금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아마 국민들과 많은 대화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의 동의도 얻게 되고 그런 데까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의 국회와 관련된 일을 하신다면 제가 그 역할을 좀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기본소득 관련해서 많은 그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병원 의원님 여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강남훈 교수입니다.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소득을 경험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서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급 방식을 기본소득에 가깝게 지역화폐로 한 지역이 많았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지역화폐로 일정 기간 안에 소비하도록 유도해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경기 회복의 기쁨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을 선별해서 지급했던 2차 재난지원금은 그 지급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체감했는지 소식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기본소득이라는 요건을 갖추었지만 2차 재난지원금은 조건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 효과도 사회적인 효과도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경험을 토대로 이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위해 오늘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자는 대국민 제안을 이 자리를 통해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본소득 국민운동 출범 제안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중소상공인 단체 중앙회 회장 정인대입니다. 예, 가칭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구성을 제안합니다. 한류의 열풍이 세계를 뜨겁게 달구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문화예술 분야의 한류는 일시적 돌풍이 아닌 추세로 자리 잡았고 첨단 산업과 기술력은 세계 최상위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K-방역은 어떻습니까? 유럽을 비롯한 아메리카 역시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데 비해 대한민국은 오히려 통제 수준을 낮추는 모습까지 보이며 세계 최고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500년 한반도의 역사가
세계사에서 뒤처진 채 따라가는 역사였다면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새로운 미래는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당당히 서게 되었고 우리는 충분히 그럴 준비가 되었습니다. 유럽 사회를 바라보며 우리는 언제 저런 복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지금은 서구 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부러움을 넘어 경이로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젠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가 도래했고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구적인 문제로 마주한 기후위기, 신자유주의가 가속화한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저성장과 저고용의 시대적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세계인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와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본소득이라는 혁신적 해법을 들고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과거 200년이 과도한 생산과 과도한 소비가 미덕인 시대였다면 이제는 적정한 생산과 현명한 소비가 더 소중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고 그런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경제제도를 갖춰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새로운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사회의 제도입니다.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적 시행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첨단 산업과 기술, 문화와 예술을 넘어 이제 사회 경제 시스템도 당당히 선도해 나갈 때입니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만으로도 기본소득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지역 경제를 바꾸는지 몸소 느꼈고 청년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예술인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거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탄소세, 로봇세, 데이터세, 상속세, 소득세 등 다양한 형태로 주장되는 모든 기본소득 논의를 범국민적 사회운동 차원으로 추진할 국민운동본부 결성을 제안드립니다. 이 국민운동은 대한민국을 혁신할 국민운동이자 세계를 선도하고 새로운 표준을 만들기 위한 위대한 국민행동입니다. 기본소득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모든 세력들이 하나의 힘으로 뭉쳐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 시행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논의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역사 발전과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는 힘은 언제나 국민의 열망과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안에 공감하는 많은 분들의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제안자 36명 명단은 나누어드린 기자회견문에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자세한 질의응답은 백브리핑 장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기자분들께서는 백브리핑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